하나 주세요. 혼자예요. 네. 아, 좀 그게 들리나? 아, 손님 오는 소리가? 나중에 듣던지 말이야. 혼자예요. 남자도 여자를 버리고 딴 여자 만나고 여자도 남자를 차고 시집 갔는데 저렇게 서로를 잊지를 못하네요. 저 어떻게 알아요? 딱 보면 몰라요? 모르겠는데. 아니 노래를 들으면 모르냐고요. 아, 그렇게 둔해서요. 가수 그만두길 잘했네. 뭐요? 아 됐고요. 오늘 좋은 일 한번 할래요? 노래방 막날을 기념해서. 뭔데요? 노래 한번 해요. 그건 싫거든요. 아 왜요? 에이 싫어요. 안 그럼 저 사람들 죽어요. 아 어떻게 알아요? 척 보면 알죠. 그동안은 내 신기 못 느꼈어요? 이 장소가 저승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들린 장소란 말이에요. 좋은 일 하면 지단 오빠한테도 좋은 일 있을 거예요. 어떻게 알아요? 세상사가 다 그런 거 아닌가? 에이, 뭐야 그게. 좋은 일 하자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. 아 됐어요! 비겁쟁이. 사랑했었던 어떤 이가 떠나간 적 있겠죠.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.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.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. 왜 그런데 잊지 못하죠. 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.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.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죄송한데요. 제가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요. 저도 마찬가지네요. 그럼 죽으러 갑니까? 아니 세살 다 산 거 아니잖아요. 꼭 죽으러 가는 사람들 그런 표정이거든요.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면
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람은 내가 널 기다려 너의 사랑이 나의 눈에 내리면 내 그냥 부르자고요 네가 서 노래 불렀잖아요 내 귀에 내리면 네가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널 사랑해 걸리셨나봐요. 아, 네. 감기약을 못 먹어서 아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따뜻한 국물 좀 먹고 갈까요? 네? 감기 달아나게요. 제가 여기 아는 데가 있는데 맛이 괜찮거든요. 제가 쏠게요. 그래요. 아까 노래도 많이 불러서 출출했는데 갈까요? 근데요, 여기 노래방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모르겠어요. 지나가는데 어느새 이 노래방 앞이더라고요. 그쵸? 저도 그랬거든요. 뭔가에 흘린 것처럼? 엄마, 고마워. 이제는 나도 가야 돼.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고생하지 마. 사랑해, 엄마. 언제나. 아, 왜 이래요? 자, 알바 기념으로다가 하나, 둘, 셋. 귀신이면 안 지켜. 뭐지?
뭐야? 노래방 정자? 얘 꼭 참고로 만들어야 돼. 왜? 정 들었어? 4년 만에 처음으로 지단 씨한테서 전화 본 거예요. 지단 씨는 멋진 가수가 될 거라. 우리 세라가 늘 TV에서 지단 씨를 만나길 바랬었죠.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느낌, 내 마음 진짜 전할 수 있을까요?